A는 양수지. C도 양수네, Y절편. 그 다음,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이 대칭축이 양수잖아. 부호부터 찾는 거, 부호. 값은 모르니까. 근데 A가 양수니까 B는 음수가 되고. 그래서 이제 ABC 부호를 나타냈지. 그럼 자, 요 함수가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나 하면, X, C가 양수니까 그냥 아무 숫자 하나 집어넣어 버려야 돼. A가 양수니까 아무 숫자 하나 집어넣어. B가 음수니까 아무 숫자 하나 집어넣어. 이 그래프 그려라, 이 말. 됐지? 또. 이쪽에. 됐고. 3쪽. 아니, 자기가 모르겠다 싶은 거 불러. 17. 17은 유리함수 부분에서 시험 잘 내니까 꼭 기억해두라. 자, 요 식을 y는 x 빼기 3분의 3 더하기 2x 마이너스 6 하면 x 빼기 3분의 2x 마이너스 원래 요런 식이었다, 그제? 요런 식을 표준형 꼴로 고치면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그래서 문제를 요거는 요렇게 주면 다행인데, 요렇게 주면 다행인데, 요렇게 줄 수가 있어. 똑같은 식이니까, 그지? 식을 어떤데, 요렇게 준다면. 요렇게 줄 때는 빨리 요렇게 고쳐야 돼, 요렇게. 이 상태를 못 풀어. 왜냐면 여기도 변하고 여기도 변해버리잖아. 근데 요거는 여기만 변하잖아. 그래서 식을 요렇게 두면 안 되고, 완전 요렇게 고친다는 거. 그거를 잘 기억해. 시험에 이렇게 내버리면 다 틀려. 이거 잘 풀다가 이렇게 내버리면 틀려버린단 말이야. 자, 요거는. 정근선이 x는 3, y는 2. x는 3, y는 2. 이게 정근선이고 k가 양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3보다 큰 부분이니까 요 그래프만 보라는 거야. 요 그래프만. 그럼 그 위에 점이 하나 있네, 그지? 자, 그 점을 a,b라고 돼. 그 위에 점을 a,b라고 돼. 자, 그럼 여기서 x축과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그두 점을 ab라면 요 길이와 요 길이를 합을 최소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다. 요 길이, 요 길이는 뭐하고 같아? A 더하기 B 이 말이잖아. 요 길이가 B고 요 길이가 A잖아. 그런데 AB는 요 위에 점이지. 뭐가 성립되느냐? B는 A-3분의 3 더하기 2요 식이 성립돼. 맞지? 그래서 A 더하기 B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A 더하기 자, B 대신에 a-3분의 3 더하기 2다.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다시 요거는 a-3 더하기 a-3분의 2 더하기 5. 이렇게 됩니다. 요거 모양 맞춰준 거예요. 그럼 이제 곱하면 이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3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도 양수, 양수. 그럼 양수, 양수가 되면 2 루트. 요거 두 개를 곱하면 2가 되고, 아, 3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5다 이렇게 돼. 그래서 요거보다 크거나 그래서 요게 최소값이 됩니다. 이건 잘 기억해라. 시험 잘 낸대. 시험 잘 낸대. 이거를 확실히 풀수 있으면 어려운 문제 아닌데 문제를 요렇게 낸다 했다 요렇게 낼 때는 이 식은 못 푼다 했다 이렇게 빨리 고쳐줘야 돼. 그래야 이런 산수기하 형태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 17번 됐고, 15번. 자, 15번 같은 경우는 이거하고 이거의 교점 묻는 거잖아, 교점. 그래서 빨리 그래프 생각해 줘야 돼. y는 x-1분의 2배의 x-1-1. 그래서 x-1분의 -1 더하기다. 그래서 그래프가 정근선이 1, 2네. 정근선 1, 2. K가 음수니까 이쪽 편과 이쪽 편 이렇게 그립니다.
요거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지. 그럼 이렇게 생긴 직선이잖아, 이렇게 생긴. 이게 이거하고 안 만난다, 이렇게. 이게 이거하고 안 맞나. 그럼 지금 이게 안 맞나는 거죠, 이런 게. 이런 거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 경계를 찾아내야 돼, 경계를. 어디까지. 그럼 요거는 그래프를 딱 그려보니까, 아, 접할 때 A 값만 알거든. 그럼 그 A의, 두 A의 사이에 있으면 안 맞나. 접할 때는 만나는 거야, 그지? 그럼 접하는 거는 X 빼기 1분의 2X 빼기 3. 요거하고 X 더하기 2X 빼기 3이 X 더하기 A, X 마이너스 1. 자, 요 식의 판별식이 0일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때 이제 A 값 나오고, 요 A 값 나오죠. 요 A와 요 A 사이에 있으면 된다. 됐지? 또. 풀어라는 이놈. 하, 저 말 안 듣지, 말 안 들어. 됐죠? 그 다음에 5초 24 요것도 많이 틀리다. 요거는 이제 시험은 잘 안 내는데 이게 옛날 그 기출 문제가 돼가지고 옛날 문제 이거. 요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고 PQ의 기울기 구하랬어. 그럼 P점이 A, B고 그 다음 Q점이 C, D 이렇게 P점, Q점이 저 앞에 오래. 그럼 요 기울기니까 C-A분의 D-B 이렇게 돼. 그런데 요 함수를 알고 있잖아. 함수를 알고 있으면 A를 집어넣으면 B잖아. 그치? 그래서 B는 루트 A가 되고 D는 루트 C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무슨 관계식을 하나 알고 있냐면 A는 B제곱이고 C는 D제곱이다. 이런 관계를 하나 알고 있다. 그럼 A, C에 이걸 집어넣어 버리자. C는 D제곱 그 다음 A는 B제곱 D-B 그랬더니 인수분해에서 약분하면 D 더하기 B분의 1 이렇게 돼. B 더하기 D는 2 더하기지. 그래서 이게 2분의 1이다. 함수가 있으니까 요 관계를 생각할 줄 알아요. 요 관계를. 안 그러면 이 함수를 줄 이유가 없잖아. 이제 요거 많이 틀린다. 또 이 페이지 됐나? 네. 26. 서로 다른 두 점. 이것도 그래프 그려보면 되네. y 이꼴 루트 x 마이너스 1 루트 x를 1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돼. 그다음 요거는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일단 요렇게 접하는 조건. 이렇게 경계를 찾아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네. 여기 직선이 요 사이에 있으면 되잖아. 근데 요거는 되지만 요건 안 된다. 그지? 한 점에서 만나. 요거는 1,0을 지날 때, 요 직선이. 1,0을 지날 때. 그럼 m은 1이 되네, 그지? 요때 m은 1이에요, 1. 그래서 m은 1보다는 일단 이렇게 돼. 그 다음, 접할 때 요 기울기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 접할 때는 어떻게 찾아? 이거 이꼴, 이거 양변 제곱, 판별식 0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요 값이 돼. 됐지? 또 요쪽 페이지 됐나? 네. 그 다음 29버트 이거에 대해서 이거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을 A. 자, 이 그래프는 요렇게 되는 그래프죠. 요게 A다, 그지? 또 이거의 그래프하고 아, 인버스의 그래프하고 y축이 만나는 점을 b. 그 인버스 그래프는 요거잖아. 요렇게 된, 요게 인버스 그래프. y축과 만나는 요점이 b. 그럼 b도 역시 0, 마이너스가 되겠지.
요즘에 대칭된 점. 이때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을 P, 요점이 P가 돼. 이때 삼각형 ABP, 요 삼각형 넓이 구하시오. 그럼 요건 두점 좌표 알잖아. 이 점도 알잖아. 이 점도. 이거하고 역함수하고의 교점이니까 이거하고 x하고의 교점 구합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1, 2 마플에서 x는 마이너스라고 있는 거죠. x는 2겠네 지금. 그럼 요즘은 2콤마입니다. 2콤마. 그러니까 점 3개를 아니까 상당히 넓이 되잖아. 이걸 그래프하고. 자, 이 그래프는 전에 했잖아요. 요 안에 2차식은 우리가 배우는 식은 아닌데 요거를 제곱을 해보면 y제곱은 1 빼기 x 플러스 1의 제곱.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 이렇죠. 원이네, 원. 그지? 중심이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이야, 원. 그거는 원 중에서도 그냥 루트 하니까 위쪽 반응이에요, 위쪽 반응. 반지름 1이니까 요렇게 되는 거래요. 이거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했으니까 반지름 1인 원의 넓이의 반이 되겠네. 반원이란 게 반원. 또. 30. 이거 두 개는 역함수라는 것 알아보겠지. 그럼 요게 마이너스 x 그래프를 2만큼 이동하면 요렇게 돼. 요 그래프하고 역함수는 요렇게 될까요? 이렇게? 그럼 교점은 당연히 여기서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꼴 x, 요 양변 제곱해서 x 구합니다. 그럼 제곱해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근데 x가 1, 2 플러스하면 x가 마이너스 2 또는 1이지. 그래서 교점은 양수 쪽에 생겼네. 그래서 교점은 1이 돼. 그래서 1, 1이 돼. 두 함수의 그래프 이거의 교점 PQ에 대하여 대칭인 유리함수 이거가 원점을 지난다. 이두 직선의 교점이에요. 아, 이두 직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거기 교점을 구하면 요점에 대해 대칭이라는 말은 요게 바로 정근선의 교점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지. 정근선의 교점이라는 말. 열리 풀면 x 빼기 1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열리 푼다. 2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럼 3x가 6이니까 x는 2. x가 2가 되면 y는 1. 즉 2,1이 돼. 2,1이 정근선의 교점입니다. 정근선의 교점. 그럼 정근선의 교점이 2,1이니까 이거는 문제를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어? 조건이 2,1 하나밖에 없다, 그지? 정근선 교점밖에 없네. 그래서 y는 x-2분의 k 더하기 1 이렇게. 근데 이 k를 구할 게 없잖아, 지금. 어디 있나? 아, 있네, 조건 있네. 원점을 지난다 조건 돼 있네, 그지? 0일 때 0이니까 0은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k는 2가 됩니다. 요거를 고치면 되네. x 빼기 2분의 2 더하기 x 빼기 그럼 x 빼기 2분의 x 요식이 요식입니다. 항상 정근선의 교점과 한 점을 주는 거잖아. 정근선의 교점과 한 점. 이쪽은 됐나? 자, 35번부터 다 풀게. 아, 이거 아니네. 자, 35번은 F1에 10. 그럼 여기다 10 넣으면 되네, 10.
자, 10은 정수잖아, 정수. 다 있나? 근데 좀 풀고 있어. 앞에 이거 보지 말고 왜 자꾸 고개를 또 이그리 쳐다보고 있노? 그냥 쭉 풀고 있어. 하여튼 간에 요몇 명은 이거 시험지를 보면 내가 그거 간파를 못해. 보고 어느 정도 풀리고 있나 하는 거를. 억지로 해가 풀어 뿌리지 말고 풀어라는 거는 그걸 그대로 들고 와야 봐. 내가 지금 전체 어느 정도 돼가고 있나 하는 그거를 선생님이 감을 잡지. 자꾸 그래가 몸 푸는 거를 풀어와 뿌리면 안 되잖아. 그냥 틀리도 괜찮으니까 풀어 오라는데 봐. 자꾸 저. 요게 10이지, 10. 그럼 가우스는 그냥 10 그대로 10이잖아. 그럼 여기 분모가 마이너스 9. 요게 10을 집어넣으면 21. 그럼 마이너스 3분의 7. 마이너스 2점 땡땡이네, 그지? 요 수가. 한번 하면 마이너스 2점 땡땡. 한번, 10을 한번 요렇게 한 거는 2점, 마이너스 2점 땡땡이야. 자, 그 수를 또 집어넣는 거잖아. 두 번 하는 거. 10을 두 번 한다는 말은 마이너스 2점 땡땡을 또 요 함수에 집어넣는 거다.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제 마이너스 2점 땡땡은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요게 또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4분의, 분모가 4분의, 요게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 그럼 요게 마이너스 5, 그럼 이제는 마이너스 1점 땡땡. 두 번을 하게 되면 요소가 마이너스 1점 땡땡 이렇게. 자, 마이너스 1점 땡땡을 또 집어넣는 게 세 번 집어넣는 거야. 그 마이너스 1점 땡땡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요런 수를 집어넣으면 가우스가 마이너스 2가 돼버리지. 요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모는 3. 요게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 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또 4번. 자, 4번을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돼요.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가우스는 그대로니까 분모는 2. 이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네. 왜 이리 안 나오노? 이제 다섯 번은 마이너스 2분의 1도 집어넣어. 마이너스 0점이잖아. 마이너스 0점 얼마는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돼버리지. 요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요거는 2분의 1.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네. 마이너스 2분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부터 마이너스 2분 집어넣으면 계속 고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다섯 번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다 마이너스 2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 하면 아까 이게 마이너스 3분의 7, 두 번 하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부터 네 번부터 열 번까지는 계속 마이너스 2분이에요. 이런 거는 다 그래. 몇 번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나온다. 그 계산만 안 틀려요. 중간에 하면 또 잠시만요. 이것도 봐. 우리 이런 기호는 가우스인데 이런 기호는 안 썼을 때까지 다 이 가우스 썼다 그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x보다 작지 않은 최소 정수, 크거나 같은 최소 정수, 고수보다 크거나 같은 최소 정수. 예를 들어서 3이야. 그럼 3이지. 크거나 같은 것 중에 제일 작은 정수. 3.1이야. 크거나 같은 수 중에 제곱. 요렇게 해서 요거를 읽고 요 기호 뜻이 뭐다 하는 거를 빨리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요건 정하기 나름이니까, 그지? 아, 그래서 크거나 같은 수 중에서 최소 정수를 찾는 게 요 기호 뜻이야. 그러면 이것도 99를 99번 계속 합성했을 때 값을 묻는 거잖아. 그럼 먼저 한번 해봐, 한 번. 한번 99를 하면, 99는 정수지. 정수는 그대로야. 그럼 여기 101이 되네, 101. 그럼 루트 101, 거기다가 더하기 2분의 1로 쳐. 그럼 101은 10점 땡땡이지. 그럼 11이 되겠네. 그럼 11 더하기 2분의 1이야. 11 더하기 2. 이렇게 되네. 이제 또 두 번 하는 거야, 두 번. 두 번 하면 요 수를 집어넣으면 11보다 크지. 그럼 요게 12가 되네, 그지? 그럼 요거는 14가 돼. 그럼 루트 14가 또 요렇게 해서 더하기 2분의 1이죠. 그럼 루트 14는 3, 3은 9, 4, 4, 16이니까 3점 땡땡이네.
3점 땡땡이니까 4가 됐지. 그리고 4 더하기 2분입니다. 그러니까 또 3번. 4 더하기 2분의 1 또 집어넣어. 그럼 4보다 크니까 여기 5가 되지. 그 전체는 7이 되네. 그럼 루트 7에다가 2분의 1 합니다. 루트 7은 2는 4, 3, 3은 9. 2점 땡땡입니다. 그럼 2점 땡땡이니까 여기 3이 됩니다. 그래서 3에다가 2분의 1을 대줍니다. 이제 3점 땡땡이니까 요 수가 4가 되지, 4. 그럼 루트 6이 되네. 자, 루트 6에다가 다시 2분의 1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루트 6은 2점 땡땡이니까 여기 3이 되지. 3 더하기 2분의 1. 이제는 안 변한다는 말이지, 이게. 그래서 4번 하더라도 역시 3 더하기 2분의 1. 그럼 요까지만 요 값이고 나머지는 계속 3 더하기 2분의 1. 요것만 그 횟수만큼 더 더해주면 돼. 이런 형태인데 규칙 알겠지 무슨 말인지? 어? 무관도. 아, 그럼 여기 답입니다. 나는 그냥 더 하고 싶었다. 또 39, 37. fx의 그래프는 2 루트 x를 x축으로 2 루트 x를 x축으로 알파만큼 이동한 거예요. fx의 그래프는 이게 fx야. 자, 그 fx와 역함수가 접한다 있지. 그럼 어떤 무리함수 안 하고 그거의 역함수가 이렇게 접해버렸어. 근데 이 두 개는 y 꼴 x의 대칭이기 때문에 y 꼴 x가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겠네. 결국은 요 그래프하고 y 꼴 x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접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요거 있고 요거에서 양변 제곱 판별식이 0이 다르죠. 됐죠? 또 자, 두 그래프 이거의 교점을 각각 AB라 하고 두 그래프 이거의 교점 하나는 유리함수고 하나는 직선이네. 직선 AB와 거리가 최소인 이거 그래프 위의 점을 C랄 때 세 점으로 이루어지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아, 요거는 좀 풀기 어렵다. 이거 다 기출 문제들이라니까. 자, 유리함수하고 직선하고 연립부터 풀어야 되겠지. 그래서 x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2는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5. 2분의 2를 먼저 빼버리자. 그럼 여기 2분의 1 되네, 그지? 이렇게. 그럼 여기 2분의 x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돼. 그럼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 보면 x 더하기 1 제곱이니까 그 놈이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 0이 있어. 1, 3 풀마에서 교점이 마이너스 3 콤마 그 다음 1 콤마 이렇게. 자, 그거를 여기 집어넣자. x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x에 1을 집어넣으면 그냥 1. 점 두 개는 찾지. 이건 연립 푸는 거니까 그냥. 이제는 AB가 있어. AB가. AB가 있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자. 대충 어떤 모양인가. 요거를 마이너스 루트 x를 2만큼 2 콤마 마이너스 1이 꼭지점. 그러면서 요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요게 2고 마이너스 이렇게. 요까지도 그냥 우리 그래프 그리니까 그리면 되네. 그 다음 요 두 점이 어디 있냐면 1 콤마 1이 하나 있네. 1 콤마 여기 하나 있네. 그 다음 마이너스 3 콤마 1 여기도 하나 있네. 요 점하고 요 이거 맞네. 왠지 얘기야. 왠지 얘기야. 처음부터 다시. 요거 더하기 이니까 씩씩 다 틀리죠. 그럼 어디를 고치면 되는데? y잡 요거 고치면 되나? 요걸 뭐라 해야 돼? 이거는 1, 3이네, 그죠?
1,3이 여기 하나 있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1이니까 마이너스 3,1은 여기 하나 있네. 자, 요 두 점 하고 그 다음에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다, 그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C를 구할 때, 점을 C를 할 때, 세 점 이거로 이루어지는 삼각형의, 직선 AB하고 거리. 이거의 교점이 AB라고, 직선 AB와 거리가 최소인, 이거 위에죠. 요거하고 거리가 최소인 점은 이 점이네, 그냥. 그럼 이 넓이 구하라, 이 말이야. 이 넓이 구하라, 이 말이야. 40번도 이거 답 맞다고 다 지나가가지고 지금 설명 안 들은 놈들이 많은데 이거 뜻을 알아야 돼. 뜻을 알아야 다음에 그냥 문제를 쉽게 풀어. 안 그러면 자꾸 뭘 알아봐야 돼. 자, 이거는 봐. 함수 값의 평균을 의미하는 거야. 요거는 평균의 함수값. 그 사이에 어떤 대소관계가 있는 거는 뭘 묻는 거냐면 곡선의 요철을 묻는 거야. 오목볼록을. 오목볼록. 오목 볼록 이런 거. 네? 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런 거. 보세요. 곡선의 요체를 묻는 요거를 우리는 요식을 고식이다라고 이렇게 딱 알고 있으면 좋아. 자, 그럼 봐. 자, 요렇게 생긴 함수가 하나 있다. 요렇게 생긴. 요거를 A를 하고 요거를 B라 해서. 요 왼쪽 거는 뭐냐면 함수 값 두 개를 평균을 냈지. 함수 값 두 개를 평균했기 때문에 요 y 값과 요 y 값의 평균이니까 요 중점인 요 점이잖아요. 요 점. 함수 값의 평균이야, 그지? 요거의 y 값을 나타내는 거야.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 ab의 평균에 대한 함수 값이잖아. 그럼 평균 어디야? 요 중점이 요게 평균이잖아. 요거에 대한 함수 값이 이게 되지, 이게. 그 이게 지금 이거보다 더 크지. 언제 그랬고 언제 파란 점이 빨간 점보다 위에 가느냐면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면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됐다. 만약에 함수가 그러면 파란 점이 밑으로 내려와 버리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그래프가 위로 볼록할 때 그렇게 됩니다. 위로 볼록 아래 볼록 이거는 외우면 안 돼. 기억하지 마. 이거는 그래프 그려보면 알잖아, 그지? 외워봤자 이거 자주 안 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 못해. 기억 못하기 때문에 요 결과를 외우려 하지 말고 요식을 딱 보게 되면 이거는 요체를 묻는 거다. 그럼 그거 내용만 딱 기억이 하면 돼.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고 찾아주면 되잖아. 그래서 지금은 요게 성립한다는 거 보니까 그래프가 위로 볼록되어 있는 그래프 찾아라. 그럼 이 중에 봐. 위로 볼록되어 있는 그래프는 요거, 요거. 나머지는 그래프들이 다 아래로 볼록이잖아. 아래로. 그 말이다. 여긴 다 볼게요. 자, 봐라. 유리 함수의 그래프의 정근선의 교점을 A라. 그럼 정근선의 교점은 1,3이네. 그럼 A점을 구했네. 1,3이라고. 그 다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이거의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정근선의 이 그래프의 정근선과의 교점을 B라 했네.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의 정근선과의 교점이니까 정근선 일단 그려놓자. 자, 정근선이 x는 1, y는 3. 지금 k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정근선만 있으니까 바로 했다. 그 다음 요 그래프는 m을 묶어주면 x 더하기 1, m,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는 0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항상 지나야 되겠구나. 요 직선은 그런 직선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항상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러면 요 점을 지나서 기울기가 음수인 상태로 요 점을 지나서 기울기가 음수인 상태로 만나는 교점 요 두 교점 그거를 BC라는 거예요. 이때 삼각형 ABC 요게 삼각형이네, 그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셔요. 그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럼 일단 넓이를 먼저 표현을 해줘야 돼. 넓이를.
이까지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지? 그냥 문제 그대로 읽으면서 이건 그림 그리는 것 자체는 특별히 어려운 거 없잖아. 자,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요 직선이 지금 이 직선이잖아, 이 직선. 요 직선이 바로 이 직선이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밑변 높여준다는 거지. 직각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밑변 높여. 자,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점의 x좌표가 1이니까 요점의 x좌표는, 요점의 x가 1이 아니고 요점의 x좌표는 y가 3이 되는 값이잖아. 요점의 x좌표는 y가 3이 되는 거. 요 y가 3이 되는 거. mx 플러스 m-2인데 요 y가 3이 되는 x를 구해주면 그게 요점의 x좌표야. 그러면 요 이항하면 mx는 5-m. 그럼 x는 m분의 5-m. 요게 요점의 x좌표야. 자, 요점의 x좌표는 1이잖아, 1. 그럼 1에서 요거를 빼면 되네, 그지? 그럼 요 길이가 되잖아. 그럼 1에서 요거를 빼는 거야. 요거는 m분의 5 빼기 1, 요렇지. 1에서 요거를 빼니까 m2-m분의 5가 되는 거지. 1 빼기 요거니까. 자, 그게 요 길이야, 요 길이. 요 길이.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요점의 y좌표 3에서 요점의 y좌표를 빼면 되잖아. 그럼 요점은 요 x가 1일 때의 y값이잖아. x를 아니까, 그지? 요 x가 1일 때 y값. 요 x 1 집어넣어봐. 2m-2네, 그지? 그럼 요점의 y좌표는 2m-2가 되는 거야. 요점의 y좌표는 3이잖아, 3.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면 그게 요 길이란 말이죠. 그럼 빼면 5-2m이네. 그럼 5-2m. 2분의 1 하면 이게 넓이잖아. 이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여기서 m은 음수다 하는 조건이 있다, 그지? m은 음수다 하는 조건. 요까지 식 만드는 거다 이해됐지? 그럼 이제부터 이제 계산 문제잖아. 자, 요거는 전개식이 있는 건 알겠지? 역수 있으니까 산술기하 모양 같지 일단. 자, 요렇게 전개하면 10.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4m. 그다음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m분의 25. 그다음 요렇게 하면 플러스 m이 약분되면서 10 요렇게. 정리하면 여기 20이네, 20. 그다음에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m분의 25. 25 요렇게. 그 마이너스 때문에 여기서는 자, m이 음수지 지금. 그러면 마이너스 m을 그냥 뭐 알파 이렇게 둬봐. 그럼 알파는 양수잖아. 마이너스 m을 알파로 그냥 치환한다. 20에 4 알파. 알파 분의 25. 요렇게 하니까 이제 보기가 쉽지. 똑같은 말이잖아, 이제. 요거는 크거나 같대. 숫자들은 가만히 두고 요거만 2 루트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알파는 약분되면서 요렇게 됐어. 산술 기하평균. 그럼 요게 10이잖아, 10. 그럼 요게 20. 40이니까 2를 나누면 20이다. 그래, 요게 좀 어렵다. 식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식을 또 가지고 산술 기하평균을 적용하기도 조금 어렵다. 43. 할 생각이었다. 자, 요 그래프는 루트 4x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 돼. 원점을 지나는데 0 넣으면 0이니까. 요렇게 되는 그래프. 이거하고 y 꼴 x 더하기 r.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맞는다. 기울기 1인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경계가 여기네, 여기. 요까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럼 직선이 요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요거는 되고 요건 안 되고 그지? 요거는 요 꼭지점 지날 때 꼭지점 아까 전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요점을 지날 때 요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날 때 그러면 R이 마이너스 1이 되네. 요때는 R이 마이너스 1.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보단 일단 크거나 같고. 그 다음 요거는 뭐야? 접할 때지. 접하는 거는 요거 이꼴 요거 해서 뭐라고? 누가?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 요거 이꼴 요거 요렇게 두고 2는 이항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제곱을 해야 돼 제곱 헤리터스 제곱 뭐 했겠냐 그렇잖아 요렇게 제곱을 해야 근호가 없어져 그지? 제곱하면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은 x제곱 r 플러스 2x r 플러스 2의 제곱 x제곱 r제곱 2제 이렇게 하지 말고 x에 관한 식으로 지금 정리해야 될 거야 왜 판별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x제곱에 여기 4x를 여기로 이항하면 요 4x하고는 없어지겠지 그럼 요게 뭐가 되느냐 하면 2rx가 돼 4x는 그 다음에 상수가 여기 r 플러스 2의 제곱인데 여기 4가 있으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4는 0이 돼. 그 요 식의 판별식이 0일 때 접하게 되잖아. 그럼 판별식이 0. r 제곱 마이너스 2c 플러스 4 마이너스 r 플러스 2의 제곱 요게 0이 될 때. 그럼 r 제곱 마이너스 r 제곱 없어지고 4 여기 4r 그럼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4는 0. 그랬더니 r을 계산했더니 0이 되는 거예요. 계산했더니 그럼 요게 0이 된다. 그래, 요게 r의 범위가 돼. 그렇지. 1차항 상수항. 식을 그렇게 x 제곱 더하기 r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쭉 풀지 말고 왜냐하면 이 식을 결국은 x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가지고 그 식을 몸풀어서 하면 몸풀어서 이거예요. 알겠어. 마지막 페이지는 작살이에요. 작살. 함수 fx는 루트 x-2에 대해서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해서 fx의 그래프와 자 그럼 일단 그래프부터 그려놓자. 루트 x-2니까 요렇게 되네, 그지? 요게 fx야. 자, 그 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어. 이거는 저번에 어디 한번 했을 거예요, 저번에. fx의 그래프하고 x축, x6. fx의 그래프하고 x축하고 여기 x 이꼴 6이 있어, x 이꼴 6. 자, 요 그래프 다시 그릴게요. 너무 큰 거 필요 없으니까. 자, x 이꼴 6이 이렇게 있어. 그럼 6일 때 x에 6을 집어넣으면 루트 4니까 이게 2가 되지. 선주 잘 자네. fx 그래프랑 x축이랑 그 다음에 x 이꼴 6으로 둘러싼 요 넓이가 S1이라서 S1. 잘 봐라. gx는 역함수라 했지. 역함수는 이게 역함수 그래프잖아. 이거를 x축으로 볼 때. 이거를 x축이다 하면 이게 역함수 그래프하고 같다 했잖아. 이제 이게 x가 되는 거야. 이게 y가 되고. 역함수 그래프하고 x축, 이게 x축이야. 그 다음에 y축, 이게 y축이야. 그럼 x축, y축하고, 그 다음에 x 이꼴 2, 이게 x 이꼴 2잖아. 그 다음에 이 역함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2, 이게 s2다. 그러면 S12를 더하면 26이 12가 됩니다.